멸종 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가 봉화군 춘향면 서병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에 안착했습니다. 산림청은 25일 백두산 호랑이 수컷 두 마리를 경기도 포천과 대전에서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는데 백두산 호랑이가 한반도 남쪽 숲에 방사되는 것은 100여 년 만으로 안전과 적응 훈련을 거친 뒤 공개할 예정입니다. 이번 이송은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백두산 호랑이를 백두대간 숲에 처음 방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산림청은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인 4.8헥타르 규모의 호랑이 숲에 앞으로 유전 형질이 우수한 호랑이 10여 마리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.